인생이라는 길은 끝까지 외로운 뿐인가요? 생명 있는 모든 것이 나처럼 다 고달플까요? 말 못하는 짐승들도 그럴까요? 치마를 펼쳐보니 터진 거였습니다. 처녀가 터져버렸습니다. 사랑이 그런 겁니까? 내 처지가 비참하고 한심스러웠습니다. 할 말이 있었을 텐데 왜 입을 다물고 있어? 벙어리야, 원망이라도 해보아. 욕이라도 듣고 싶어. 욕을 할 줄 모르면 따귀라도 한 대 쳐. 그림자의 눈물, 최유해. 마켓으로 들어선 그녀는 카트나 바구니를 들지 않는다. 그녀는 주저없이 빠른 걸음으로 신선해 보이는 과일 진열대 쪽으로 걸어간다. 노랗게 익어가는 바나나 한 무더기를 집어든다. 돌아서던 그녀의 시선이 싱그럽게 피어있는 생화 진열대에서 멈춘다. 분홍색 장미 한 다발을 든다. 만개한 꽃을 집어들자 미소를 머금는다. 그녀는 수십 개의 꽃잎들이 온 힘을 다해 우주의 길을 흠뻑 빨아들인 듯 화사한 장미를 보며 오랜만에 순한 웃음을 짓는다. 꽃잎들은 상처 하나 없다. 조용한 숨소리인 양 향기가 그윽하다. 얼마 후 계산대 앞으로 다가선 그녀는 주변에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다.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노란 바나나 묶음만 바라보며 얼마나 더 많은 바나나를 먹어야 원숭이로 되돌아가는 걸까. 하늘빛이 쏟아지는 나뭇가지 사이를 훨훨 자유롭게 오가는 원숭이가 되는 것일까를 생각한다. 한 손엔 바나나 봉지를, 다른 한 손엔 온통 분홍빛인 장미 한 다발을 손에 든 그녀가 계산대를 막 벗어나 비상계단 쪽으로 접어들던 순간이었다. 타일 바닥을 거칠게 마대질을 하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그녀는 하마터면 그의 그림자를 그대로 밟고 지날 뻔했다. 마대질을 하던 그도 그녀를 보았다. 그 순간 그가 그녀의 팔을 잡아당겨 끌다시피 층계 쪽으로 갔다. 지하 마켓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계단이다. 층계참에 앉아 그의 팔임이 멈춘다. 두 사람은 층계 코너 한쪽에 어색한 모습으로 나란히 앉아있다. 검은색이 윤인하게 닦여진 차가운 대리석 층계다. 마켓에는 쇼핑객들이 많았지만 아래 위층을 오르내리는 승강기가 있었으므로 특별히 비상구 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드물었다. 비상구 층계 중간쯤에 앉아있는 그녀의 시야에는 마켓의 한 부분이 훤히 내려다 보였다. 마켓 카트를 끌며 이것저것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쇼핑객들의 얼굴에는 삶이 지루하다는 기색은 전혀 없어 보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분주하게 반짝거린다. 각양각색의 모양과 색깔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과일, 우유, 육류, 견과류, 야채, 라면, 밑반찬, 아이스크림 등을 카트가 넘치도록 채우고 또 담론이도 있다. 그런 풍경 앞에서 침 한 번 넘기지 않고 허기를 모르는 채 느긋하고 무관심한 표정을 짓는 그녀에게 먹는 재미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되물어 올 것 같은 사람들, 눈앞의 풍경을 보며 그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한다. 치아들이 좋은가 보구나 하고, 그녀는 지난해 어금니 한 개와 앞니 하나가 혀 위로 쑥 빠져나왔다. 잇몸까지 바람이 들었다. 그때 혀에 닿는 맛을 다 잃었다. 달고 시고 쓰고 짜고 매운 맛을 느껴본 지 오래다. 그만큼 힘들었다. 다 잊으려고 했다. 점차 잊어가는 중에 이렇게 다시 이 남자를 보게 된 것이다. 그날이 없어야 했다. 우연히도 사장인 남자와 식당 홀에 단둘이만 남게 되던 그날, 사랑한다고 했을 때 미투 하지 않은 죄,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으니 없었던 일로 하세요.
그리고 더 거리를 두고 조심했던 것이 결국 남자의 심술과 오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켜 끝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그녀는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에 모멸감을 느끼던 그날처럼 전락한 남자의 모습에 소리내지 못한 채 놀라움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얼결에 붙들려 앉혀진 그녀는 옆자리의 남자를 애써 의식하지 않으려 했고, 남자는 반가운 마음에 주변 눈치 볼틈 없이 여자의 얼굴에서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한다. 남자가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마른 침을 삼킬 때 한층 위의 계단에서 중년의 사내가 핸드폰 통화를 하며 끌어내려오고 있었다. 사내의 커다란 목소리가 그녀의 고막에 닿는다. 당신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탈레반 무장단체에 잡혀있는 인질들만큼이야 힘들겠어? 아침신문 보았어? 인질 중에 살해된 남자의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 말이야. 부성 참 기가 막히지? 자네 힘들다는 소리가 오늘은 왜 그렇게 허영으로 들리냐? 사치야, 인간들을 다 경멸하고 싶다고 그랬지. 나는 웬일인지 하루하루가 고맙기만 한데. 그 소리가 그녀 기억의 뇌 한켠을 건드린다. 언제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기억은 악몽이었다. 그때는 소리 없는 총에 맞은 듯 분명 무척 힘들고 아팠는데, 그러나 거의 잊혀져 가던 그 악몽이 옆자리의 남자로 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되살아났다. 그녀는 상체를 부르르 떨며 속으로 남자를 저주한다. 당신의 살인은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짐승이니까요. 그때 남자가 고개를 돌려 그녀의 얼굴을 보며 바짝 마른 입술로 말한다. 그동안 어디 갔나 하고 찾았지? 그의 말소리는 다정한 사이처럼 자연스럽다. 그녀는 혼자인 듯 아무런 동요가 없다. 그리고 생각에 잠겨든다. 참 뻔뻔스럽군요. 옆에 앉은 당신이 강아지라면 차라리 머리털이라도 쓰다듬어주며 마주볼 수 있었을 텐데. 말이 통하지 않는 개나 고양이에게 온 정성을 쏟는 사람들을 이해할 것 같아요. 아, 동물농장의 7계명 중의 하나가 그런 거겠군요. 두 발로 걷는 자는 적이고, 네 발로 걷거나 날개가 있는 자는 친구라고 외친 그 동물의 안목이 부럽습니다. 맞습니다. 두발 달린 동물은 저열하고 말고요. 전쟁터의 스파이처럼 친구의 정보를 빼내 배신하고 그 친구 주변까지 모두 말살하는 게두발 달린 동물들의 계략이니까요. 배신과 함께 마지막 대면에서 쏟아놓은 말. 당신 정보를 준건 당신 친구들이었지. 알아? 당신을 배신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친구들이란 말이야. 하면서 한번더 저열해지는 거. 평상시 오빠 언니처럼 생각하라고 했던 당신들의 마지막 대사가 그랬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한 말이 맞습니다. 모든 오감이 참패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온 전신에 소름이 오싹하더니 그때 촉감의 기능을 하던 더듬이가 쭉 오그라들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도록 촉감의 기능이 마비되었지요. 무참히 짓밟혀버렸습니다. 모략은 늘 줄줄이 잘 엮어진 시나리오 같습니다. 정신없이 한꺼번에 몰아세웠습니다. 좋았던 일만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연변에서 온내 고향 사람들이 이왕이면 내가 일하는 식당에 많이 들어왔었지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당신 사장 부부와도 가까이 지내게 되었지요. 내가 쉬는 날, 혹 친구들이 오기도 하면 당신 부인이 잘해주었다고 합니다. 시작은 그랬는데 왜 끝이 이렇게 되었나요? 내 고향 친구들을 자주 보게 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평가를 하셨죠.
그리고는 이러저러니 가까이 하지 말라고 조심하라 해놓고는 그 사람들에게는 또내 험담을 만들어서 떼어놓기도 했습니다. 기막힌 술수였지요. 나보다 밥을 더 먹고도 인생 경험이 부족했나요? 모두 참 바보들이었습니다. 대항보다는 침묵하는 게 모두에게 좋다는 걸 알면서 막상 내 일이니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젠 친구를 만들지 않습니다. 모두 일회용일 뿐입니다. 방에 가구도 없이 삽니다. 언제든 내다 버리기 아깝지 않은 종이 박스 몇 개가 철 지난 옷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말동무가 필요하다 싶으면 혼자서 여행을 떠납니다. 아시겠어요? 혼자 보는 달이, 강물이, 낯선 풍경들이 얼마나 따스하게 맑으러오는지 조용히 바람을 맞는 숲을 바라보면서 속으로는 그 숲도 힘들어하면서 자란다는 걸 알았지요. 사람과는 절대로 엮이지 않아야 한다는 걸 철저하게 배우고 나니까 모든 것에 집착이 없어졌어요. 미국 와서 나쁜 것만 배운 것도 아닌데 먼저 애인도 배신키로 했지요. 나 자신 소름이 끼칠 만큼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 놀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켓 쪽에서 소란스런 분위기와 큰 소리가 들려왔대. 두 사람이 앉아있는 층계 맞은편 5번이란 번호가 보이는 계산대서였대. 손님인 노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남자 종업원을 향해 소리 지르고 있었대. 이놈이 애비 같은 사람한테 말대꾸야. 이거 분명히 어제 사갔다고 했으면 믿어야지. 영수증 내놓으라고? 1불짜리 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겨야 하냐? 기한 지난 물건을 팔았으면 영업정지야. 곰팡이 핀 빵을 눈으로 보고도 그래? 너 같은 놈하고 얘기하기 싫으니까 매니저 나오라고 그래. 그런 소란을 눈앞에 두고도 그녀의 눈길은 여전히 검은 대리석 바닥 위에 있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하는 세상이란 걸 실감하며 그녀는 홀로인 듯 생각을 이어간다. 당신들 혀의 길이가 무척 길었습니다. 중국과 LA를 몇십 번 오갔지요. 그 혀는 칼날처럼 사람을 토막내는 기술도 가졌어요. 나 역시 당신들 파멸을 위해 독사 같은 마음을 먹을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당신 입장으로는 다행스럽게도 내가 링컨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원한을 품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신 것처럼 하라는. 그녀의 생각이 끊긴다. 남자는 그녀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자 답답한 듯 그녀의 옆 얼굴을 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연락처라도 알려줘. 그동안 코리아타운을 떠나서 산 모양인데 뭐하고 살았어? 보다시피 나는 다 망해서 이렇게 마켓 청소부야. 이혼도 했고. 진드기처럼 그러지 않을 테니까 연락처나 좀 줘.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벙어리 신용을 하던 원숭이를 떠올린다. 남자는 그녀가 자신의 말에 대꾸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마치 일시적인 거식증 환자처럼 착각한다. 시원한 음료수라도 가져다 주고 싶지만 이내 토해버릴 것 같아 주저한다. 밝고 상냥하고 푸근하던 그녀 본래의 모습이 없다. 귀기스린 냉랭함 뿐이다. 그녀는 다시 생각 속으로 잠긴다. 갑작스런 만남에 많은 사연이 한꺼번에 밀려든다. 내가 식당 문을 나선 그날 저녁의 소동은 숨겨져 있던 너저분한 모함이 터진 것뿐입니다. 그래도 1년여 몸담았던 일자리였고 정도 많이 들었다고 생각했지요. 힘들게 미국에 와서 잡은 첫 직장이었고 당신들도 그때 막 개업한 요식업의 초보자들이었으니까 서로들 희망과 긴장으로 열심히들 일했지요. 주방장들은 길어야 반년이나 3개월이면 자리를 옮겨 다녔고, 많은 웨이트리스들이 발을 들여놓았지만, 역시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식당의 모든 일을 배우듯 내 일처럼 했습니다. 시간당으로 치는 기본 월급이지만 그러는 대로 팁이 괜찮아서 한 달 한 달 돈 모아지는 재미와 중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애인 생각에 웬만큼 힘든 일들은 덮고 살았습니다. 더구나 영주권이 곧 나올 테니까 손님들 중에 자기네 가게에서 일해달라고 월급도 후하게 주겠다고 한번 찾아오라 했지만 직장을 옮겨 다닌다는 게 싫었습니다. 그때는 무엇보다 첫 직장이었고 돈벌이 이상의 얼이라는 걸 생각했지요. 몇 달 후 수가 들어오고부터 내 맘의 무지갯빛 꿈이 깨지고 틈새로 끔찍한 사건들이 나의 꿈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딸에 남편까지 있는 수가 뭐가 부족해서 나를 그렇게 사사건건 괴롭혔는지, 수가 들어오고부터 당신 부인의 본모습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가 뭔가를 꿰뚫은 거겠지요. 복무원 중에 시간을 가장 많이 배당받은 나를 질투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었을까요? TV 많은 시간에서 나를 빼고 싶었던지 당신 부인은 연변에서 온 초라한 나보다 이제 갓 서울에서 온 세련미가 있는 수가 마음에 맞았거나 아니면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는 있는 척 하는 짓에 반했겠지요. 아무튼 두 사람은 색깔이 같은지 짝짝꿍을 하게 되었고 나는 매사 그들에게 걸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1년간 무사하던 일자리에서 마지막 한 달간은 지옥이었습니다. 소용돌이칠 때마다 퇴근 후 주방장 아저씨가 전화를 걸어왔지요. 많은 식당을 돌아다녀 보아도 종업원들에게 그런 대접하는 주인은 처음 본다고 생각해보면 당신도 철저하게 한 몫을 했습니다. 내게 사랑한다고 하던 날 당신 부인 흉을 얼마나 늘어놓았습니까? 내게 한 말이 두려웠겠군요. 그래서 궁지에 몰리도록 방관했겠군요. 내 스스로 나가기를 바랐던 건가요? 당신 한 말이 무서워서? 그때 모든 인연을 끊고 돌아서 나왔어야 했는데 냉정하지 못한 내 처신으로 더욱 견고한 올가미에 갇혀지고 말았지요.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수의 보관함 캐비닛의 열쇠 구멍이 망가졌고 내 캐비닛을 같이 써자는 말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내 거 같이 써 하고 대답했던 게 내 인생을 변화시킬 큰 잘못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사람을 경계할 줄도 더구나 비밀을 가질 줄 몰랐으니까요. 별로 나쁜 생각은 해보지 않았으니 말과 생각을 숨기고 속마음을 따로 둔다는 것을 몰랐지요. 수가 이미 노면서 몇십만 불 들고 왔다고 자랑할 때 난 언제나 그런 돈을 만져보나 역시 남편이 있는 여사는 다르구나 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럴 때면 중국에 두고 온 애인 생각이 났어요. 빨리 영주권을 따서 그 일을 초청해야지 하고요. 둘이 결혼해서 어순도순 열심히 노력하면 더 늦기 전에 아이도 하나쯤 낳고 서울서 온 교포들처럼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재미있게 잘 살 수 있을 거라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가슴 벅차고 소박한 내 꿈에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씌운 건 누구였습니까? 한 사람만은 아닙니다. 내 캐비닛을 같이 쓰기 시작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점심 영업이 끝나고 수가 갑자기 지갑 속의 수표가 없어졌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나는 얼결에 이렇게 말했지요. 잘 찾아보세요. 서울에서 가지고 온 돈이 많다면서 수표를 잃어버리면 큰일이네. 어째서 잃어버렸습니까? 라고요. 그런데 수가 차를 몰고 나갔다 오더니 은행 계좌에 돈이 몽땅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캐비닛을 같이 쓰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받은 팁을 핸드백에 넣은 채로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없어졌다고. 분명 가게에서 없어진 거라며 난리를 피웠지요.
그때 주방장 아저씨가 어젯밤 집에 가다가 어디서 술 한잔하고 잃어버린 거 아니냐며 농담을 했지만 수는 저를 겨냥하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당신 부인과 수가 나를 왕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나간 주방장 아저씨들이 자기들 새 직장으로 오라고들 했지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닌 줄 알았지요. 따뜻이 대해주는 단골 손님들도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미숙아였습니다. 가게에서 소동이 나던 날 그때 가게 식구들 앞에서 수가 한 말 생각이 나요. 누가 가져갔겠어? 캐비닛 속에 넣어두었는데 캐비닛 열쇠 가진 사람이겠지. 잡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아홉 계단을 잘 넘고 마지막 한 계단에서 내가 폭발한 거죠. 내가 참다 못해 억울해서 울다가 범인 찾아달라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때 경찰이 와서 수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이 눈으로 보았습니까? 아니요. 그럼 그런 말할 자격 없어. 그 말뿐인 결론에 내가 억울하다고 하니까 경찰관이 접근금지법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생각나나요? 이때까지도 당신은 바른말 한마디 안 하더군요. 아니, 본래 사람 눈치 보느라 바른말을 못하는 사람, 손을 위한 악역은 절대 못하는 당신은 그런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엌의 주방장도 식당 호란을 훤히 뚫어보고 상대하지 마라. 적은 유언비어 유포에 명예훼손죄다 하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경찰이 가고 잠시라도 식당을 벗어나고 싶어 옆 커피숍의 패티오에서 커피를 한잔 시켜놓고 앉아있었지요. 그때 수가 오더니 극적인 한마디를 더 보태더군요. 너 정신병자 아니야? 내가 언제 너한테 가져갔다고 그런 말한 적 있어? 너 정신병 치료해야겠다. 겁도 없구나. 영주권도 없는 게 감히 경찰을 부르고. 커피숍의 손님들 틈에서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나는 졸지에 또 한 번 망신을 감수했지요. 그 아득한 상황 중에도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그래요. 나 정신병자 맞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그런 대꾸를 할 수 있었던 용기는 정신병자 눈에는 다 그렇게 보이는 거라는 뜻에서 되돌려준 말인데 퍽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집안에서 노인이 장속에 감춰둔 비상금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치매로 몰아 더 억울해졌다는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다행이잖아요. 내 아직 젊은데 치매로 몰지 않은 것만도 변명하고 이해시킬 수준이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처음 식당에 취직해 왔을 때는 사장 부인이 비천해 보인다고 흉을 보더니 그런 말까지 내가 한 것으로 뒤집어 말하더군요. 나중에 당신 부인과 수가 협공까지 해서 나를 몰았으니까요. 이제는 혼자서 살아가는 법을 익혔습니다. 때로는 사악하게 살고 싶단 생각도 들어요. 나를 괴롭힌 수 아파트 주변에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전단을 각 방마다 뿌릴까도 생각했었으니까요. 얼마나 유치하고 사악한 발상인지 나도 놀랐습니다. 곧 후회했죠. 인생이라는 길은 끝까지 외로움 뿐인가요? 생명 있는 모든 것이 나처럼 다 고달플까요? 말 못하는 짐승들도 그럴까요? 궁금하겠죠?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당뇨병으로 시력을 잃은 50대의 혼자 사는 아줌마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아줌마가 종합검사 받느라고 어제부터 종합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내가 약을 먹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을 때 아줌마는 당뇨성 망막출혈로 실려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시력을 완전히 잃었으므로 내 얼굴도 모릅니다. 처지가 딱한 한국 사람인 것밖에는. 그분이 그때 내 병원비를 전부 책임져 준 겁니다. 그 인연으로 독신인 아스마이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백인인 아스마이하고는
말도 시원스레 잘 통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아침마다 영어 학교도 가라 하고 잘 대우해 줍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아 그런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얼마 전 아즈마이 변호사의 유언장에 나를 상속자로 해두었다고 했습니다. 아즈마이 변호사는 내가 끝마치지 못한 영주권을 재수속해 주겠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건 어디 갔습니까? 하고 찾고 있을 중국의 애인입니다. 그는 내가 변심한 줄알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포기해버린 영주권이 조금은 후회되기도 했지만 영주권을 따겠다고 변호사와 브로커에게 많은 돈을 주고 긴 시간을 기다렸는데 하필 그때 그런 폭풍이 불었어요. 마침 한달 후쯤이면 영주권 인터뷰도 있고 해서 최대한 몸만이라도 추슬려보려고 안간힘을 썼지요. 다 잃어버리고 미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지상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그때의 하루 이틀 그리고 3일 동안의 긴 시간을 물 한 모금 넘길 수 없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절망스런 날은 결코 짧게 가지 않더군요. 지금 다시 생각하자니 너무 힘들어서 아무래도 사람 얼굴이나 이름을 떠올리는 것보다 소나 돼지, 말이나 닭, 개, 염소, 고양이나 쥐, 칠면조 원숭이 그런 이름이 나을 것 같습니다. 사람 하나하나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보다는 동물 하나하나의 형상을 떠올리는 게 훨씬 덜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당신과 원숭이를 비교하자면 원숭이 항문이 훨씬 더 깨끗하겠지요. 지혜롭고 총명하고 의리 있는 원숭이를 당신 같은 사람들과 비교하자니 그것도 아깝습니다. 부서져 남김없이 조각나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이젠 이런 기억 아무런 빛깔도 같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도 인생의 언저리에서 쭈뼛쭈뼛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며 조심하던 제가 이제는 아무 것에도 신경 쓰지 않고 내 자신에게만 충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어찌 살든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아파해 주지 않듯 내가 짊어져야 할내 몫일 뿐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오감중의 촉감이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얼마나 따스한 축복인지 거기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장육부에 하나를 보탠 심술보라는 게 있다는 걸 몰랐던 지난 날, 내 속을 누구에게나 다 내보이던 그것이 철없음인 줄 몰랐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요. 내가 어떤 누명을 뒤집었어도 너는 아니다,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해줄 엄마가. 내 아기 때 거인 같던 엄마의 두 손이 내가 점점 커가면서 엄마의 두 손이 늙고 오그라든 것처럼 작아 보였지요. 내가 성인이 되자 엄마의 두 손을 잡으면 마음이 아리고 이제 엄마의 그 작은 손이 애처로워 잡아주려는데 일찍도 돌아가셨습니다. 그 거인 같은 손이 그리워 이제 다시 애가 되고 싶어요. 다시 두 변밖에 되지 않던 아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나를 그렇게 순수한 사랑으로 감싸주겠습니까? 엄마는 나를 위한 단 하나의 의인이었습니다. 사람이 악의 없이 한 말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쪽으로 해석해서 악으로 받아들이고 문제 삼는 사람들이 무서워 차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고픈 말이 있다면 내 알몸에 길고 두꺼운 상처는 왜 생겼습니까? 하고 묻고 싶습니다. 인생을 일찍 가르쳐 주어서 고맙습니다. 더 늦기 전에 다행이지요. 누군가 내게 하소연을 하면 다 그런 거라고 한 번씩 웃으라고 말할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사고는 한순간인데 치유하는 데는 긴 세월을 요구하네요. 아, 일어나야겠어요. 귀머거리의 장님, 벙어리, 원숭이 삼형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느껴요.
동물들은 불려주는 이름 없이도 파상으로 다 느낍니다. 아무런 스킨십 없이도 따스하게 염려하고 있는 촉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즈마의 집으로 갔던 첫날, 내 방으로 정해진 책상 서랍 속에서 원숭이 삼형제를 발견했어요. 두 눈을 가리는 원숭이를 보는 순간 아즈마이 때문에 마음이 찡했어요. 아즈마이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런 것을 위안 삼았겠어요. 나 역시 한눈에 세 마리 원숭이에게 마음을 모두 빼앗길 만큼 마음이 흉흉했었지요. 더구나 가운데 녀석의 벙어리 흉내를 보고는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입을 열어보아야 변명이나 거짓으로 오해를 보탤 것이며 분노가 섞인 말이 세상에 무슨 이득이 되겠어요. 항아리 속의 장이 익어가듯 세월이 가면 분노가 안금처럼 무겁게 가라앉고 부드러운 속마음이 맑은 장이 되고 얇은 먼지 같은 막이 누구의 가책인 듯 가볍게 그돌겠지요. 우연이지만 너무 일렀어요. 당신을 이렇게 만나기엔 시간이 더 가야 했어요. 아즈마이와 나는 깊은 말이 안 통하니까 자동 귀머거리가 될 밖에요. 아즈마이와 나 그리고 원숭이 세 마리는 같이 살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어요. 사람이 싫어서 죽고 싶었고 이제는 사람 때문에 살고 싶어요. 타인이 좋으면 천국이 되는 거네요. 목각 원숭이 삼형제는 내 손때가 묻어 윤기가 살살 흐른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일을 할 때도 앞치마 속에 넣고 일하다가 손을 쉴 때면 쳐다보고 만져보곤 해요. 사람 흉내를 가장 잘 내는 원숭이의 벙어리 흉내를 내가 닮아가고 있어요. 그때 한 손에 마켓 봉투를 들고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중년 여성이 그들 옆을 지난다. 그 자동차 강도당한 게 아니야. 더구나 가지고 있던 거 다 틀리긴. 차를 집 앞에 잠깐 세워둔 사이에 없어져서 경찰에 신고했을 뿐이라고. 며칠 전 자동차 딜러에게서 연락 온 거 있지? 석 달째 월부금이 밀려서 차를 끌고 갔다나? 여자의 소리가 멀어져 간다. 소문은 많은 사람을 둔갑시킨다. 모두 남의 얘기하느라 숨가쁘고 농담이든 진담이든 상대방 배려할 틈이 없다. 인간관계란 심각한 표정으로 농담을 하고 어눌한 말투로 상대방을 농락하며 잘난 채 가볍게 살아가는 건가. 한바탕 웃음을 잃은 사람들. 진정한 마음 없이 밖으로만 한눈을 팔아야 우울증에 안 걸리고 자살 생각 안 하고 입맛 잃지 않는가 보다고. 그녀는 신중한 듯 입술을 삐죽이며 고개를 끄덕인다. 못난 사람처럼 깨달은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는 다시 옆의 남자를 의식하며 기억을 떠올린다.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들 식당 일을 기어이 그만두어야 했던 날이 먼저입니다. 당신 식당에서의 마지막 날, 억울해서 대꾸를 하고 울다가 내가 맥없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옆에 누군가 괘씸한 눈길로 쇼 아니냐고 그랬던 게 생각납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몸을 가눌 수가 없게 되었지요. 숨이 막혀오고 팔다리에 쥐가 나고 심장이 서서히 조여드는 게 무섭기만 했습니다. 그때 사장인 당신이 나를 안아서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타운의 아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큰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을 때 내가 온 힘을 다해 고개를 젓자 의사는 숨을 너무 많이 쉬지 말라고 타이러듯 했었죠. 산소 호흡이 시작되고 팔뚝에 링거를 꽂고 안정제를 주사하고 뭔가 주변이 분주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서서히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나는 바늘을 두 번이나 다시 꼽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늘을 찌를 때 아픈 감각을 느낄 만큼 의식이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지키던 간호사 아즈마이에게 넓적 다리를 몇 대 맞으며 들었던 말들이 기억납니다.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꿈꾸지 말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잠만 자요. 편하게 쉰다 생각하고 나중에 퇴원하면서 그 간호사 아줌마한테 들은 건데 내가 잠결에 나 아입니다 아입니다 여러 번 소리 지르더라며 뭐가 그렇게 억울한 게 많으냐고 아직 젊은 탓이라고 자존심 죽이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내가 울먹이면서 세상이 장바닥 같습니다 하니까 그 간호사 아줌마의 말이 장터에서 부처도 예수도 나오는 거라고 그런 세상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살라고 몸이 그러시니 깨시지 않아야 물 한 방울도 담을 수 있다고 건강이 최고라고 다독거려 주었습니다. 초저녁에 들어간 병원에서 거의 3시간 만에 몸을 회복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그때서야 두르고 있던 복무원용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간호사 아줌마가 허리 뒤의 끈을 풀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인간적인 대화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시간 이후 복무원 앞치마를 다시는 걸치지 않았습니다. 식당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니까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당신의 차를 이번에는 네 발로 걸어가 탔고요. 그날 병원에 업어다 준 대가를 충분히 치른 아, 내 생애 최악의 날. 짐승 같은 대접을 받던 너무나 끔찍스럽습니다. 병원을 나올 때 간호사 아줌마가 당신에게 준 안정제 세 알. 잠을 못 자고 또다시 신경을 쓰다 보면 다시 호흡 곤란이 올 거라며 집에 도착하는 대로 하나를 먹이고 재워야 한다고 했던 그 안정제 세 알. 당신이 내 아파트에 나를 내려놓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부축해야 한다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제 가시라고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차례 했지만 당신은 끔찍이도 동생 챙기듯 했습니다. 동거하는 언니가 카페 일을 끝내고 오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데 환자를 혼자 두고 가는 게 불안해서인가 했습니다. 나를 침대에 눕히고 안정제를 주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심장마비가 올지도 모르니 한꺼번에 두 알을 다 먹으라고 했어요. 다시 기억에 휘말리면 억울함에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약을 덥석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빨리 쉽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후에는 통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알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한 남자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당신을 꼽을 내 심정을 증인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 범인으로 당신을 지목할 거라는 걸 약에 취한 나를 강간하고 찢어진 순결이 억울함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그 사건으로 임신까지 했음을 알고는 약을 먹었습니다. 죽겠다고 마음먹기 전에 유전자 검사와 거짓말 탐지기로 당신에게 형을 받게 할 수도 있었지만 법적인 형벌보다 가혹한 건 당신들 양심이라 생각했습니다. 거짓이 양심을 이길까 하고요. 바로 그날 아직 약기운에 잠들어 있는 저에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언니가 느닷없이 호통을 쳤습니다. 너 내가 그렇게 귀찮으면서 같이 사는 거였어? 귀찮다며? 너 너희 식당에서 사장 꼬시다가 안 되니까 주방장을 꼬셨다더라? 너 그런 계집애였어? 도대체 어찌된 영문입니까? 아, 정말 지독한 고문이었습니다. 전날 식당에서 일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안 할 말을 만들고 언니를 보면 나을 줄 알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사람이 점점 무서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언니도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느낍니다. 언니가 계속 무어라 하는데 난 그때서야 둔통과 함께 홍곤하게 젖은 아랫도리를 느꼈습니다. 언니가 한참 퍼붓고 물려간 뒤에 치마를 펼쳐보니 터진 거였습니다. 처녀가 터져버렸습니다. 사랑이 그런 겁니까? 내 처지가 비참하고 한심스러웠습니다. 애인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가는 내 삶에 죽고 싶단 생각만 들었습니다. 당신의 식당을 그만두고 한 달쯤 후 기억이 분명치는 않지만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산다는 게 정말 싫어서 지겹도록 몸살이 쳐져서 약을 먹었습니다. 하수도 뚫는 약을. 죽음이란 선택만이 나를 따뜻하게 덮어줄 것 같아서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다면 내 병원 기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기야 목숨도 버렸던 내가 시시하게 그런 기록이나 찾고 다닐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나이가 몇인지도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날짜 따위는 이전지 오래지요. 죽는다 싶었던 내가 다시 태어나면서 생겨난 기다란 칼자국을 보겠습니까? 당신 같은 인간에게는 그것도 아깝습니다. 독한 약물을 마신 탓에 효과가 빨랐나 봅니다. 목 한가운데서부터 폐 쪽으로 길게 그은 손, 또 이어 아랫배까지 그것도 세 번이나 재수술을 받아서인지 하얀 가슴살에 흉터가 굵게 도드라져 있습니다. 퇴원 후에도 식도로 넘긴 음식이 폐로 넘어가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조절 밸브 때문에 또 언제 응급 상황이 생길지 몰라 늘 긴장이지요. 나를 또 한번 벗겨보시겠어요? 그러면 다 타버린 위를 도려내느라 일직선으로 내려 그어진 수술 자국이 보일 겁니다. 독한 약물 때문에 아기는 죽은 벌레 모양으로 내 사궁에서 뽑아서 나왔습니다. 하얀 천사 같은 아이를 낳고 싶던 꿈은 손마디만한 작은 푸르둥둥한 죽은 아기를 끄집어내는 것으로 자궁의 역할까지도 끝이 났습니다. 아기에게 배신치고는 너무 잔인했지요. 인생의 한 고비를 그 아픈 흔적은 까만 음모만이 숲속 이야기인 양 태연히 감추어 주었습니다. 약물을 마실 때는 창자가 벙벙 구멍이 나서 금세 지옥에 다다를 줄 알았는데 웬걸요? 눈을 떠보니 생지옥 같은 병실이었습니다. 입가코, 심장, 식도, 요도 여기저기에 거미줄같이 복잡한 줄들이 나를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팬티도 없이 종이장처럼 얇고 푸른 가운만을 걸친 채 언제든 누구든 쉽게 내 알몸을 들춰볼 수 있도록 끈 하나 묶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눈을 떴습니다. 하나마나한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끝내 잘난 채를 버리지 못하는 죽은 뒤의 넋두레 같아서 그 일을 위해 입술을 벌리기도 아니 아예 생각조차 싫습니다. 환자의 진실은 죽은 뒤에야 정확한 걸 알듯이 당신들의 야만이 어떤 건지 진실을 위해 죽으려 했던 그때가 지금 생각하니 우스워졌어요. 똑같은 악연을 반복할 것 같아 이왕 살려면 고독하게 그게 잘 안 되면 독하게 살까 합니다. 독한 추위에는 비록 꽃은 피울 수 없지만 파리나 진드기는 끼지 않으니까요. 침묵의 시간이 한없이 길어지자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생각은 또 잘리고 남자의 말투는 심술스러운 듯 했다. 할 말이 있었을 텐데 왜 입을 다물고 있어? 봉어리야? 원망이라도 해보아. 욕이라도 듣고 싶어. 욕을 할 줄 모르면 따귀라도 한 대 쳐. 차라리 그게 고맙겠다. 근데 넌 어차피 남은 남자 신세 져서 영주권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너 식당 관두고 얼마 있다가 이민국 일 때문에 변호사 찾아가서 이름 보니까 중국 놈 성이던데? 우리 식당에서 부르던 이름하고 다르더라고. 칭인가? 너는 진시잖아. 그녀의 귀는 열리지 않는 듯 겉으로는 아무런 동요가 없다. 속으로만 웃을 뿐이다. 진과 칭은 중국 스타일 영어 스펠 차이 뿐이라고. 그녀는 다시 기억 속으로 들어간다. 시계 방향을 거꾸로 돌리는 일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고장난 시계를 돌리듯 무덤덤하고 버려야 하는 시계처럼
어느 한 귀퉁이 애착은 없다. 소중한 사람들을 다 잃었습니다. 당신들에게 단련이 잘 되어서 나도 이제 잔인한 게 어떤 건지 잘 배웠지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본래 내 마음도 안 보입니다. 평화롭던 내 마음 어디 갔습니까? 사물통에 잠갔습니까? 영영 날아가 버렸습니까? 이때 참다 못해 그가 재촉하듯 또 말을 잇는다. 걱정한 건 나였고 그동안 잘 살고 있었나 보군. 얼굴이 좋아 보이네. 몸도 불었어. 허리가 한 주먹이더니 왜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 거였는지 그거라도 말해주면 안 돼? 내게라도 알려줬어야지. 아참, 그때 같이 일하던 수 생각나지? 그 남편이 원래 서울에 본부인이 있었나 봐. 아이들도 본부인 자식이었대. 남편이 수 몰래 사채까지 몇만 불 끌어가지고 서울에서 온 본가 가족들 데리고 타주로 달아났다고 하던데 널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런 처지에 있는 나를 찾아다니는 거야. 식당이 안 되면서 마지막 월급을 못 주었거든. 뭐 문 닫을 무렵에는 손님이 없었으니 일도 안 하고 쉬다시피 하고서는 그나저나 그새 결혼한 거야? 영주권이 필요하면 얘기해. 그런 능력은 되니까. 불법 체류자로. 그녀는 갑자기 울렁증을 느낀다. 허기 때문일까? 그리움 때문일까? 이 남자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 진실은 보이지 않는 진동으로도 느껴지는 거라면 이런 말종과는 같이 앉아 있을 가치조차 없는 거라고 조소와 구토의 합당함을 느낀다. 강제로 억제된 침묵 속에 파동을 느끼듯 중국에 있는 애인이 보고 싶어졌다. 양귀비의 얇은 꽃잎처럼 따뜻한 색을 지녔던 여린 남자. 가슴이 아려왔다. 그녀 눈시울이 붉게 젖는다. 이렇게 보고플 줄 몰랐다. 보고 싶다는 말 대신 눈물방울이 된다. 윗입술을 차분히 꽉 문다. 시간이 꽤 지났다. 저녁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지 층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그녀가 층계에서 일어나자 놀란 듯 동시에 벌떡 일어선 남자가 바나나를 들고 있던 그녀의 발목을 힘껏 잡는다. 그녀의 강한 눈빛과 남자의 지친 눈이 처음으로 부딪혔다.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녀의 다른 손에 들려서 있던 장미꽃다발이 세차게 날아와 남자의 얼굴을 힘껏 후려친다. 장미의 녹색 줄기에 돋아난 가시들이 남자의 얼굴 여러 곳을 깊이 찍었고 분홍 꽃잎들은 검은 대리석 층계 아래로 흩어져 날렸다. 작은 비명과 함께 어깨서부터 흐르던 남자의 센 손님이 쭉 빠져나갔다. 그녀는 꽃잎이 흩날리는 남자의 발 아래로 소나기에서 남은 장미다발을 내던지고는 발걸음을 뗀다. 층계를 오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다. 우란의 원숭이 보듯 그는 시선에 아랑곳 없이 얼굴의 가시를 뻗고 피를 닦으며 지극히 조심스럽게 마대를 들고 꽃잎들을 한 곳으로 몰기 시작했다. 그녀는 훤히 뚫린 바깥 벽의 하늘빛을 향해 날듯이 층계를 오르고 있었다.